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성에 위치한 시원스러운 남서향의 뷰가 있는 2105평형 여러 필지의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기에 적합한 용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중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대형 전원주택 용지로 전원주택지 개발 적합 용지입니다.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370-16번지이고요. 건폐율 20%의 생산관리 지역이네요. 대로에서 3m 도로로 진입하여 6m 비포장로에 접해 있고요. 남서향으로 멀리까지 조망되는 뷰가 아주 시원합니다. 전 1876평형에 별도하여 도로 지분 229평형이 있고요. 평형 단가 23만 8천원으로 매매가는 5억입니다. 토지를 남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토지를 동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토지를 북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토지를 서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토지로의 진입로입니다. 토지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죠. 이 정도면 무지하게 잘생긴 거고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완경사 지형이네요. 1876평형에 5억이라는 매매가가 결코 만만치는 않은지라 약 450평형의 면적으로 사분할 매매도 고려해보는 중인데요. 노란선 부분을 도로로 만든다면 무리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주인분들이 그렇듯이 한꺼번에 매매를 원하시고 있네요. 지금 보시는 도로는 충주와 음성을 연결하는 충청대로입니다. 이쪽은 음성으로 향하는 방향이 되겠고요.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음성군청 휴지지가 있네요. 이쪽은 충주로 향하는 방향이고요.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주덕읍 내, 10분 거리에 충주 IC, 15분 거리에 충주 도심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는 요 대로로부터 약 500여 미터 안쪽이고요. 승용차로 2분 정도 사부작사부작 진행하다 보면 도착하겠네요. 자,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저는 지금 3m 폭의 시멘트로 포장된 마을도로를 주행 중인데요. 이 도로가 위치한 토지는 사유지일 수 있겠으나 시멘트 포장의 주체가 관이라서 마을 공용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마을 공용 도로는 충청대로로부터 약 250m까지 연결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사유지의 도로가 연결이 되는데요. 화면 오른쪽 상단의 핑크색 라인이 사유지 도로 915평형이 되겠고요. 오늘 소개 토지의 소유주가 4분의 1 지분인 229평형을 소유 중인데요. 왼쪽에 묘가 있는 요 지점부터 사유지 도로가 시작되어서 오늘 소개 토지의 초입까지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포장도로 반, 비포장도로 반 상태이다가 좀 더 올라가면 완전 비포장 상태가 되는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사유지의 도로용 부지인 겁니다. 이제 오늘의 소개 토지에 도착을 했네요. 촬영 중인 곳은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370-16번지이고요. 앞에 보이는 도로를 통해 이곳에 도착을 한 거겠죠. 이쪽으로 500여 미터를 내려가면 충청대로에 닿는 겁니다. 앞에 보시는 토지가 당연히 오늘의 소개 토지이겠죠.
저는 지금 토지 남쪽 방향,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남서쪽 끝자락에서 촬영 중인 거고요. 이 위치에서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면 이런 모습으로 뭐 내로라 할 풍경은 안 보이는데요. 좀 더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시면 동서남 3방향의 시원스러운 뷰를 보실 수가 있으니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살살 올라가 보시죠. 둘러보시면서 석축과 중장비를 보시고는 개발 중인 토지가 아닌가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토지의 소유주는 중장비를 가지고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개발업체의 대표입니다. 원래의 이 토지는 단으로 나뉘어 있지 않고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완경사 지형의 한 단이었었는데요. 소유주가 지난 겨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석축을 사용해 단을 치고 평토 작업을 해서 이런 말끔한 모습으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면서 펜스의 안쪽이 매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보이는 컨테이너 농막은 매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와 인접해 남쪽으로 보이는 큰 건물들은 한국원예 특작과학원으로서 인삼과 버섯을 비롯한 약용작물이 연구단지입니다. 토지의 동남쪽 끄트머리에 있는 농막 앞 데크에서 촬영 중이고요. 아주 뽀송뽀송해 보이는 마사토로 보이는 흑살인데요. 흑살이 너무 뽀얀해서 어쩌면 농사가 덜 될 수도 있겠다는 뜬금없는 걱정이 들긴 하네요.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은 건폐율 20%의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은 완경사 지형이죠.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6,202제곱미터로 1,876평형인데요. 여기에 도로지분 229평형을 합쳐 총 2,105평형이 매매 면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토지의 동쪽 경계라인을 따라 북동쪽의 꼭지점을 향해 올라가며 촬영 중인 건데요. 총 1,876평형의 면적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면 이 위치가 전원주택을 안치기에 딱 좋은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위치에서 바라다 보이는 사방의 풍경이 나름 시원하죠. 자연석으로 석축이 쌓여있는 이 위가 토지의 북동쪽 꼭지점인데요. 이 위치에는 정자 하나 세워두면 아주 그만일 듯 하고요. 그 정자에서는 남서향과 남향으로 이런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겠네요. 저는 지금 토지의 가장 높은 위치인 북동쪽 꼭지점에서 남향과 남서향을 바라보며 촬영 중인 건데요. 저 멀리까지 탁 트인 맛이 느껴지는 남서향의 조망이 나름 시원스럽죠? 이제 토지의 북쪽 경계라인을 따라 내려가며 촬영해 볼 건데요. 여기까지 오신 김에 나가게 하지 마시고 같이 가는 것으로 하시죠. 참고로 이 토지의 동서 너비는 80m에
남북 너비는 77m이고요. 동서, 남북 둘레의 길이는 330여 미터입니다. 저는 요 토지를 남서향으로 시원스러운 뷰가 나오는 전원주택 한 채를 짓고 수익용 작물이 영농으로 귀촌 귀농하실 분께 먼저 추천을 드리는 중인데요. 매매 금액이 무려 5억인지라 절대 만만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요 토지를 4필지에서 6필지 정도의 전원주택 신축 용지로 분할과 개발을 해서 수익을 올리실 분께도 추천드리는 중이고요. 토목건축 기반 공사를 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의 사분할 매매도 고려해보았으나 수요자가 한 몫의 거래를 원하는 터라 쉽지 않네요. 매수자의 금전적 부담도 줄이고 매도자의 매매 니드를 충족하려면 가분할 도면을 만들어 사인의 매수자를 구하면 되는 것인데 그 또한 한 분 한 분에서 세 분을 모아 한 분만 더 모으면 되는 상태에서 간신히 한 분 채우면 앞에 한 분이 빠져나가고 암튼 그것도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동료나 지인, 친구들과 함께 동호인 전원주택을 구상하시는 분들께도 살짝 추천드리고 싶고요. 요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생산관리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용도가 많거든요. 영상 보시고 이거다 싶은 분이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토지의 서쪽 경계라인에서 촬영 중인 거고요. 이제 1분 30초만 더 내려가면 제가 아까 출발한 지점에 닿겠네요. 긴 시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총 매매 면적 2,105평형에 매매가 5억의 전 전원주택 신축 용지나 전원주택지 개발 용지 또는 동호인 주택 용지 그리고 기타 생산관리 지역에 부합하는 용도로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없이 연락주세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가격만큼은 가지끈 조정해 보겠습니다. 충주 음성간 대로에 근접하여 남서향으로 시원스러운 뷰가 펼쳐지는 다목적 용도의 용지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이고요. 거래의 형태는 매매입니다. 면적은 6,958제곱미터, 2,105평형이고요. 휴재지는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도로는 3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네요. 지형은 준정사각 완경사 지형이고요. 방향은 남서향이 가장 좋습니다. 이용 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용도는 전원주택지 개발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형당 공시지가는 7만 8천원, 평형당 매매가는 23만 7천원, 공정매매가는 5억, 5억이 되겠습니다. 남서향의 뷰가 시원스런 전원주택용지가 4필지에서 6필지 가능한
만경사 사각지형의 토지이고요. 전원주택지의 개발 용지, 도공인 전원주택 용지, 대형 귀촌기농 주택 용지로 적합한 토지 매매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